궁금한 건 묻혀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수많은 연주자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픽업을 물었을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픽업 브랜드는 디마지오일 것입니다. 스티브 모스, 크리스 맥커빌, 빌리시언, 존 페트루치, 조 세트리아니, 폴 길버트, 브라이언 메이, 존 파이브, 스티브 바이 등 다양한 장르의 전설적인 뮤지션들이 선택한 디마지오의 험버커 픽업은 특유의 유리한 사운드와 연주자의 뉘앙스를 완벽히 재현하는 방송으로 전세계 뮤지션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만나볼 에어노턴과 톤존 픽업은 깊이감과 따뜻함, 풍부한 다이나믹스를 가지고 있어 어떠한 장르의 음악에서도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오늘 만나볼 기타는 이렇게 두 대고요. 은총씨가 들고 있는 모델이 AZ2470F,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이 J커스텀RG8570CST 모델입니다. 두 기타 모두 디마지오의 에어노톤, 트루벨벳, 톤존 픽업셋을 장착하고 네. 있습니다. 노벨존이죠. 네. 그 디마지오 픽업은 여러분들도 이미 너무 잘 아시고 있는 픽업이고 묵직하죠. 좋습니다. 다음은 J커스텀 RG8570CST. 아, J커스텀 참 추억이 많은 기타입니다. 저희가 특집들을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보면 가장 저는 기분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다양한 기타를 한 자리에서 비교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는 정말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이 연휴 끝날 사장님께서 주제를 던져주셨습니다. 험버커 특집으로 가면 좋겠다.
물론 이제 늦은 시간에도 제가 이 원고를 준비하기 위해서 뭐 대단한 걸 준비한 건 아니지만 이 컴퓨터도 두드리면서 피곤한 부분도 있었지만 즐거웠어요. 근데 그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즐거움과 여기 와가지고 사운드를 들으면서 정말 기타마다 당연한 거지만 기타마다 피곤마다 이렇게 사운드가 정말 다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이 몸은 피곤하지만 정신적으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디마지오 픽업이라고 한다면 플레이어스 가이드를 계속 팔로우하시면서 보신 분들 중에는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것 네. 같은데 그날도 기타 스펙이 거의 같은데 픽업만 달랐어요. 디마지오랑 PC 내쉬 할 때. 넷이었나요? 내쉬였어요. 그때 이제 제가 맞춰보겠다. 맞아요. 맞아요. 내쉬입니다. 제가 맞췄거든요. 이거 디마지오 같다. 그러니까 저는 디마지오 픽업을 좀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꿀이 좀 발라져 있는 느낌? 그러니까 뭐 깁슨이 기름을 바른 느낌이라면 그 디마지오는 좀 꿀이 발려 있다. 좀꿀 발린 소리가 쫙 나는 느낌이 있어요. 그게 어디에서 그런 걸 많이 느끼냐면 이제 라인 같은 거칠때딱 선을 잡고 하나를 이제 길게 가져가 보면 그쭉 이렇게 붙는 느낌이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요? 그 꿀이 여러분들 마트에서 파는 동서불꿀 이런 거 말고요. 그 진짜 꿀은요. 우리가 뭐 눈에 꿀이 뚝뚝 떨어지네라고 표현하는데 진짜 꿀은 뚝뚝 안 떨어집니다. 진짜 꿀은 그냥 계속 쭉, 실처럼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 시골에 양봉업 하시는 분들한테 부탁해가지고 이런 단지에 저 상표도 없고 그런 꿀 사먹어 드셔보시면 꿀이 또 상하지도 않아요. 갑자기 꿀 얘기로 왔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디마지오 픽업이 정말 좀 뭔가 굉장히 이 소리 자체를 뭐 다이나믹하게도 만들어주지만 그 솔로 플레이했을 때 이렇게 소리가 어디 하나 탁탁 이렇게 좀 기분 나쁘게 튀는 소리 없이 이렇게 싹싹 부드럽게 연결해주는 느낌이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되게 디마지오 픽업하면 아무래도 알바네즈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락 픽업적일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오히려 훨씬 더 팝적이고 디마지오 싱글 픽업도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소리 좋아요. 그리고 디마지오가 뭔가 약간 이름이 그 디마지오는 저는 이름을 좀 잘못 지었다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디마지오라는 이름을 되게 좋아하는데 디마지오가 가지고 있는 이 브랜드적인 느낌이 뭔가 너무 현대적이야. 그래서 빈티지적인 픽업도 정말 잘 만들어내는데 다른 회사보다 뭔가 디마지오라는 이 이미 자체가 일단 알바네즈의 상위 모델에 늘 박혀 나온다라는 것과 여러 가지 걸로 되게 현대적인 소리가 날 거라고만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디마지오 픽업은 여러분들 제가 장담하는데 웬만큼 사셔서 실패 안 해요. 정말 디마지오 픽업 써서 이거 내가 원하는 소리가 아닐 수는 있으나 픽업 소리가 너무 별로여서 내가 못 쓰겠다라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디마지오가 어느 그 정도로 굉장히 잘하고 EQ대를 되게 잘 만드는 회사고 그리고 어떤 앰프를 쓰던 간에 굉장히 소리를 잘 내주는 회사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디마지오 픽업을 굉장히 좋아하고 뭐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오늘 험버커 특집이니까 없는데 그 팬더 모델 중에서도 그쵸, 싱글 그쵸. 픽업이 들어간 디마지오 픽업 기타들이 있잖아요. 뭐 리치 코젠 모델도 있고 최근에 뭐 들어오자마자 바로 품절됐던 링컨 브루스터 모델 네. 같은 경우도 초보가 깜짝 놀랐죠. 기타가 왜 잉그레이 이렇게 좋냐. 맘스틴, 잉그레이 맘스틴에도 디마지오가 같겠죠. 그죠? 소리 되게 좋잖아요. 저는 잉베이 맘스틴 기타는 치기가 불편해서 그렇지 소리는 진짜 좋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 잉이 맘스틴 기타 소리가 잉이가 기타를 잘 치는 것과 별개로 기타의 그 드라이브 질감이라든가 팬더의 그 스트랫적인 거를 요소를 죽여가면서 소리가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디마지오가 그 지점 그 기타가 살아야 되는 포인트를 되게 잘 알아요. 그래서 그리고 디마지오 픽업이 굉장히 종류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버즈비에도 지금 디마지오 픽업을 판매하고 있습니다만 들어가서 보시면
그러니까 대충 설명 글만 읽고 사셔도 거의 보통 실패는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이 디마지오 픽업이 가지고 있는 이 장점들이 선을 굉장히 예쁘게 만들어주는 장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뭐 다시 정리해드리면 깁슨은 기름지고 팬더 연보커는 조금 라이트하고 좀 바삭하고 이렇게 좀 탕탕 튄다 느낌 든다면 던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뾰족하고 돌기나 있고 막 묵직하고 막 주먹으로 때리는 것 네. 같고 이런 느낌이라면 그 디마지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꿀이 발라져 있는 부드럽고 유하고 묵직하게 소리도 다 나지만 그것들을 굉장히 듣기 좋게 고급스럽게 만들어낸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했던 험버커 픽업은 그중에서도 좀 가장 많이 꿀이 발려져 있는 느낌이고 빈티지 라인 같은 경우는 디마지오 픽업이 이런 소리가 나할 정도로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디마지오 픽업의 사운드를 오늘 또 들어보시고 앞에 또 한번 가서 던컨이랑 깁슨 팬더 픽업도 한번 들어보시면 아 요런 게 다르구나라는 걸좀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픽업계의 귀공자 디마지오를 장착한 기타 두 대를 오늘 만나봤고요. 은총 씨의 말대로 유리한 사운드와 아름다운 사운드 그리고 최근에 가장 각광받는 픽업 조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조합으로 멋진 사운드를 제공해 줬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같은 주제 다른 기타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건물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